안녕 알로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본사 직원 추천템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오늘은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 PD팀의 김근혜라고 합니다. 저는 메이크업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페이스 제품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품 개발 업무와 브랜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흔쾌히 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 근근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만들었다가 취업을 준비하는 힘들어하는 후배들이 많아서 네. 응원을 해주고자 하는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 추천템 시리즈에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브랜드 자랑 30초. 네. 네. 제가 한번 초시계를 재서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희 헤라는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조금 겸손을 빼고 오늘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힙하고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영한 그런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모토로 서울에 살아가는 자기만의 개성과 색깔을 매력을 중심으로 해서 발산하는 그런 서울리스타들을 페르소나로 해서 네. 끝인가요? 땡!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가장 힙하고 엣지있고 트렌디한 그런 브랜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위는 일단 5위부터 갈 건데요. 네. 5위부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씩 시작해볼까요? 먼저 5위부터 하나씩 꺼내주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제품이에요. 짜잔. 팜파스라고. 유명한 컬러지 않나요? 네, 맞아요. 남자분들도 가끔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팜파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파우더 매트, 약간 리퀴드 립이 있는데 그 아이로 블러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네 둘이 원래 베스트셀러인데 요거 두 개 가격에 얘를 그냥 붙여서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는 굉장히 꿀템입니다. 얘는 한정판이라서 네. 수량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네. 약간 이렇게 하니까 무슨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팜파스 컬러가 일단 립에서 되게 유명한 컬러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쓰시는 헤라가 뭔가 되게 젊어지고 메이크업을 잘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주기 시작했던 아이 같아요. 팜파스 컬러고요. 굉장히 따뜻한 계열의 컬러입니다. 얘가 란제리 컬러. 네, 투명하고 우아한 컬러예요. 색깔이 굉장히 청아하면서 맑고 깨끗한 그쵸?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바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네요. 용기가 이제 핑크색이라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남자는 또 핑크죠. 요즘 남자는 핑크예요. 남자는 맞네 핑크 맞네. 굉장히 차분하게 톤 다운된 그런 컬러고요. 웜톤 분들이 이제 잘 어울리는 이거 손으로 써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100번 쓰셔도 됩니다. 일단 먼저 해놓고 근데 입자가 되게 곱다. 곱죠? 발색이 되게 좋아요. 단품으로도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래서 막 그런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단품으로 막 출시해달라 네.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은 저희가 계획이 없어요. 네. 그래서 더욱 소장가치가 있는 그래서 팜파스 평소에 난 너무 나랑 찰떡이었다 컬러가 하시는 분들 이 블러셔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AP몰에서 판매를 하나요? 네 맞아요. AP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위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기는 한데 같이 나온 이 아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도 4위 제품은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과 브러쉬. 찰떡인 얘 이름은 뭔가요? 정확한 명칭? 블랙 파운데이션 브러쉬일 건데 잠시만요. 근데 얘가 조금 지저분해서 원래 또 이게 네. 쓰던 거 갖고 와야 정말 네.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제가 이거를 2-3주에 한 번씩 빠는데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못 빨았어요. 야근이 하도 많아서? 네. 브러쉬로 바르면 얇게 펴바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하면 결이 많이 남아서 브러쉬로 얇게 바른 다음에 퍼프로 한 번 더 밀착을 시키는데 네. 얘는 이것만 해도 되게 미세한 뭐가 촘촘하게 진짜 밀도 있게 막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잘 밀착이 돼요. 그러면 네. 브러쉬 결 자국이 안 남나요? 안 거의? 남습니다. 물론 얘는 지금 제가 빨래를 너무 오래 안 해서 조금 남아요. 뭉쳐왔거든요. 근데 제때 세탁만 해주시면 네. 거의 안 남더라고요. 전 이런 브러쉬 처음 봤어요. 또 이렇게 단모인 아이들이 모공 커버가 좀 주로 되기는 하는데 진짜 오늘 초점을 못 잡네요. 얘가 맨날 이렇게 남자들이랑만 일을 하다가
오늘 약간 여자분이 나오셔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지르면서 네. 다시 클로즈업을 따가지고 자료화면을 힘드네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지금은 세트가 올라와 있는데 네. 세트는 정가가 75,000원. 근데 지금 10% 할인을 하고 있네요. 세트 가격에 이제 할인이 들어가면 네. 굉장히 좋은 가격에 네. 살 수 있는. 3위는 요 아이도 한정판으로 나온 아이인데 네.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품명이랑 같이. 픽스유라는 제품입니다. 메이크업 픽서인데 아, 되게 미니미하다. 귀엽죠? 너무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 네. 사실은 헤라가 은근 유명한 제품 중에 메이크업 픽서가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아이예요. 그래서 매티파잉 기능도 넣고 픽싱 기능도 훨씬 더 올려서 똑같은 메이크업이라도 고정을 잘 시켜주고 마스크에 덜 무너지게 해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면 피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진정 효과까지 분사력 보이 카메라에 와 이거 잡히나요 카메라에?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조명 후려한데. 때문에 너무 예쁘게 막 와 분사력 아, 카메라 안 잡힐 것 같아. 아까워라. 비싼 카메라 있어 잡히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굉장히 싼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지난번에 에스쁘아 담당자분이랑 네. 할 때도 네. 픽서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에스쁘아 그 픽서 써보셨나요? 걔는 이제 파우더가 들어있는 타입이잖아요. 아, 아직 못 써봤어요. 아. 궁금했는데 네. 네 아직 써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잘 그러니까. 피해가셨어요. 분명히 써보셨지만 안 써보셨다고 했을 거예요. 써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또 회자로워요. 이렇게 또 열면 네.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는데 25,000원 기름 종이를 같이 드려요. 아 사은품으로 이것도 굉장히 귀엽죠. 귀엽게 네. 제가 항상 기름 종이 추천할 때 말하는 게 필름지보다는 한지가 좋다. 아~ 그래야 약간 필요한 유분을 살짝 남겨놓고 불필요한 애들만 걷어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한지라고 합니다. 혹시 앞으로 남은 2위와 1위 제품도 한정판인가요? 아닙니다. 아 그건 네. 아니에요? 왜냐면 이 한정판이면 사실 이 영상을 몇 달 후에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매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다행히 2위와 1위는 한정판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좀 더 기대를 갖고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위 제품 소개해 주세요. 네. 2위 제품은 헤라의 스파이시 누드밤 깔라만시 컬러예요. 스파이시 누드밤 지금 워낙 핫해서 너무 핫하죠. 네,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이제 그 아이는 굉장히 이제 플럼핑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얘는 플럼핑 기능을 뺀 보습 기능만 들어간 아이고요. 굉장히 쫀쫀하게 보습이 되면서 착 붙는 타입의 립밤입니다. 노란색인데 네. 바르면 약간 복숭아빛? 여리여리하게 되게 은은하게 그래서 남자분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립밤으로는 요 컬러랑 초록 색깔 저희 할라피뇨 컬러가 있어요. 그 아이는 틴팅이 조금 더 많이 되고 네. 플럼핑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굉장히 은은한 중발색의 컬러 립밤들인데 유명한 걸로는 이제 뭐 무디라든지 이런 컬러가 있고 올릴 때 보습감은 묵직한 느낌이 나는데 네. 이렇게 문질러보면 끈적이진 않고요. 너무 가벼운 것도 싫고 네. 너무 무거운 것도 싫고 맞아요,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제형인 것 같아요. 향도 약간 가볍고 상큼하고 그럼 혹시 그 할라피뇨는 할라피뇨 향이 나나요? 아니 할라피뇨는 할라피뇨처럼 맵긴 해요. 왜냐면 다른 컬러 립밤들이 가지고 있는 플럼핑 성분의 10배 정도 플럼핑 성분이 들어있어서 무슨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진 않지만 굉장히 바르는 즉시 플럼핑이 되면서 혈색도 훨씬 많이 올라와요. 틴팅도 훨씬 많이 돼서 바르자마자 되게 입술이 네. 통통하면서 색깔이 예뻐지는 그래서 확 올라오는 그 느낌이 더 할라피뇨에 가깝고 향은 그냥 은은한, 은은한 네, 향. 기본 향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또 이거는 페리에랑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아 페리에랑요? 네. 탄산수요? 네 페리에 한 병 그 다음에 네. 페리에 로고가 그려져 있는 예쁜 물컵 하나 그 다음에 요 아이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 하나 요거 정가 하나 가득해 네. 근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자값도 안 나요. 아 그래요? 진짜 회사에서 안 난다고 하면 사야 됩니다. 그쵸 1위 제품 네, 소개해 주세요. 1품 짜잔! 에어리블러 프라이밍 파우더 제품입니다. 아 얘만 한 번에 포커스를 잘 잡네요. 그러네요. 주인공을 알아보는 그러니까요. 카메라. 아 역시. 오늘 약간 정신 못 차리다가 이제 일반 얼굴에 쓰시는 파우더가 아니라 크림에서 오일을 압축해내서 만든 제형이에요. 누르면 꾹꾹 들어가는 클레이 같은 찰흙 같은 그런 느낌의 제형인 거고 네. 그래서 파우더지만 건조하지가 않아요. 얘를 딱 바르는 순간 뽀얗게 블러 처리가 돼요. 그래서 모공이 싹 가려지고 그 위에 파데나 쿠션을 바르면 밀착력이 극대화됩니다.
디자인도 이거 몰드 따로 파시느라 굉장히 역시 뭐 좀 아시네. 굉장히 이거 돈 많이 들 보통 이거 뭐 이거는 제조해본 사람들만 아는 보통은 이제 용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 맞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금형에다가 네. 라벨링을 하거나 프린팅을 네. 해서 뽑는데 이렇게 아예 새로운 특이한 걸 만들 거면 그 몰드 파는 비용만 해도 진짜 비싸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네. 그만큼 돈과 정성을 많이 쏟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인기가 네. 재입고 문의가 엄청 났던 맞아요. 저희가 1년 동안 팔려고 만들어 놓은 물량이 네. 한 달 반 만에 다 나갔어요. 아, 1년치 한 달 반 만에? 네. 그래서 거의 2, 3주 동안은 고객분들이 물건이 없어서 아예 구매를 못 하셨던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제품. 맞아요. 맞죠? AP몰 평점도 굉장히 높죠. 맞아요. 지금 4.7 몇이에요. 맞아. 그래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막 울 뻔했어요. 아 너무 뿌듯하고 네. 감격스러워서 네. 실리콘 프라이머 바를 때 모공을 메꾸듯이 막 밖에서 네. 안쪽을 막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얘도 평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굴리듯이 막 바르고 나서 아 난 별로던데 이런 분들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많이 써도 화장이 밀려버려요. 그래서 한두 번 쓱싹 최대한 조금 쓴다고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화장을 밀착시킬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오후가 되면 코 주변에 기름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네. 거기에만 살짝 기름종이 하듯이 살짝 발라주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쓸면 안 되고 톡톡톡 하는 느낌으로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블랙 파데나 네. 블랙 쿠션이나 말하면 아 저거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뻔한 아이템들은 사실 없고 헤라 가족분들 안에서는 이거 진짜 너무나 좋지만 홍보를 그렇게 막 돈을 막 들이부어가지고 네. 홍보를 많이 안 해서 약간 내부 사람들만 알거나 혹은 그 주변 분들만 알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그걸. 제품들도 당연히 네. 이제 다 써보시라고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네. 아니 제가 약간 이런 거 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선물 받으려고 이 영상 찍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겠지만 물론 이 제품들도 다 네. 넉넉히 챙겨왔지만 그거 말고 이번 달에 되게 힙하게 출시를 했던 제품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9월에 출시를 할 제품이어서 대회비인가요? 네,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안 나간 제품인데 제가 먼저 써볼 수 네.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또 헤라에 대한 저의 사랑이 또 이렇게 오늘 굉장히 커졌는데 써보면서 너무나 좋으면 또 다른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엠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 안녕.